8회 2개의 사사구와 6개의 안타를 집중시키며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선발 외보가 일찍 마운드를 내려간 상황에서 4이닝을 소화한 노성호의 활약도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 보여준 아쉬운 수비와 주루 플레이는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에릭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올 시즌 부산을 상대로 불펜 등판을 포함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95를 기록 중인 에릭은 두 번의 선발 등판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두산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즌 첫 번째 두산전이었던 4월 27일 경기에서는 7피안 타에도 불구하고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뽐냈습니다. 최근 8월 17일 화나전에서도 7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며 시즌 두 번째 무실점 경기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에릭이 마운드를 내려간 이후 동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에릭이 6월 20일 삼성전에서 첫 패전을 기록한 이후 동료들의 아쉬운 지원으로 승리를 놓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오늘은 동료들의 든든한 지원 속에 의미 있는 승리를 합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타선은 마야를 상대합니다. 볼스테드의 대체 선수로 시즌 후반기 팀에 합류한 마야는 8월 1일 화나전에서 한국무대 첫 선을 보인 이후 4경기 동안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7.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17.1이닝 중 1이닝을 제외한 메이닝 안타를 허용하며 3할 8푼 1위의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 중인데요. 많은 피안타로 인해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적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마야이기에 경기 초반부터 끈질긴 승부로 주도권을 잡는다면 경기를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야가 최근 SK전에서 무사 만루의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도 보여준 만큼 득점권에서 집중력 있는 공격을 펼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노스만의 막강한 뷰시 으로 휴식 이후 3경기를 모두 역전으로 가져왔습니다. 파죽의 5연승 행진을 이어 한 주의 마지막을 좋은 분위기 속에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2연전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